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은 그 모든 LRT 결정 규칙이 가만히 다시 수식을 살펴보면 딱 두 가지의 그런 그 대상이 있을 경우에요. 즉 오메가 1과 오메가 2, 오메가 1과 오메가 2, 오메가 1과 오메가 2. 즉 결정을 할 때 두 개 중에 하나로 결정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클래스들의 우도 그리고 사전 확률 그리고 비용을 수식으로 만들어서 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단순히 그 두 가지 클래스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중 클래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결정 규칙을 생각을 해야 된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정리한 그 LRT 결정 규칙들 또는 그 변형들이 어떻게 또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즉 우선은 사전 확률이 다 똑같다 그러면은 당연히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도가 가장 높은 친구가 가장 그럴싸한 값이기 때문에 그대로 결정해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즉 사전 확률이 똑같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용도 서로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면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해볼 필요가 있겠죠. 즉 우선 최소 오류 확률을 우리가 사용해서 다중 클래스를 결정할 때는 어떠한 판단을 할까라는 그러한 한번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중 클래스를 결정할 때 즉 A를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예를 들어서 한 5번 클래스까지 있다고 하면은 그 각각의 클래스를 선택했을 때마다 다 오류가 다 그 확률 값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최소 오류 확률, 즉 뭐 상징적으로 우리가 probability of error, 에러가 발생할 확률 값이라고 이렇게 그 수식으로 쓴다며요. 이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최소화하는 어떤 결정 규칙을 만든다면 당연히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결정 규칙일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또 어떤 식으로 또 우리가 다시 또 풀어서 쓸 수 있냐면 오류가 나타날 확률은 확률론적으로 보면 1 빼기 정확하게 판단할 확률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류를 최소화하려면은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probability of correct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다시 말해서 probability of error를 최소화하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는 똑같이 probability of correct를 최대화하는 문제를 푸는 것과 동일한 문제를 푸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시작은 최소 오류 확률을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결정 규칙을 구하자라고 제목은 써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확률을 최대화시키는 것을 푸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이 더 쉬우니까 probability of correct라는 요 소위 수식을 한번 우리가 사후 확률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사후 확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전 확률이 같으면 우도의 비율로만 나오기 때문에 우도의 비율은 당연히 너무 단순화돼요. 아무리 멀티클래스라 할지라도 가장 우도가 높은 친구를 결정하면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전 확률이 곱해지면 우도의 값이 차이가 나게 되겠죠. 우도 곱하기 사전 확률이기 때문에 사후 확률의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식은 아니고요. 사실 그냥 우리의 수학적인 배경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률 그 이론에 따라서 수식을 한번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해 보는 것 뿐입니다. 즉 probability of correct, 즉 정확하게 판단할 확률은요. 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어떤 그 일단은 우도 값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오메가 i에서 x가 나올 확률인데 그 친구가 판단이 제대로 될 확률은 얼마큼이라고 그랬죠? region i에서 적분했을 때, 그죠? 즉 확률 밀도 함수를 해당하는 그 영역에서 적분한 게 정확하게 맞춰줄 확률인데 그 맞춰줄 확률 곱하기 사실은 사전 확률을 또 곱해야 되죠. 왜냐하면 오메가 i가 얼마만큼의 확률로 나올지를 모르니까 똑같은 확률이라면은 이거는 무시해도 되지만 확률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곱하고 그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즉, 1번 클래스가 정확히 맞춰질 확률, 2번 클래스가 정확히 맞춰질 확률, 즉, I를 1번부터 C로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자, 사실 이 수식을 우리가 여기 보다시피 사전 확률, 우리가 오메가 I가 나타날 확률을 요 적분 기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써주게 되면은 바로 지금 우편에 있는 요 수식이 다시 나온 거고요. 지금 이 수식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데 전혀 그렇게 어려운 이런 변환을 한게 아닙니다. 그냥 적분 기호 안에다가 상수값을 넣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요 수식을 보면 베이즈 룰에 따라서 그 사전 확률 곱하기 우도는 거꾸로 우리가 특징 벡터가 뽑힐 확률 곱하기 사후 확률과 똑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던 수식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조건부 확률 수식에 의해서 이 수식은 여러 번 구해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그 시작한 수식은 이런 수식이 있었죠. Probability of A given B는 사실은 Probability of B분의 그리고 Probability of A 교집합 B. 이거는 조건부 확률 수식이었는데 여기로부터 우리가 요그 분모에 있는 Probability of B를 요 왼쪽으로 이항시킴으로써 우리가 어떤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A 교집합 B가 나타날 확률은 B가 주어졌을 때 A가 나올 확률 곱하기 B가 나올 확률. 그리고 그 거꾸로도 똑같이 성립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오른쪽에 보면 즉 A와 B를 그냥 바꿔줘도 똑같잖아요.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랑 똑같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이 수식과 이 왼쪽의 수식은 A와 B만 바꿔치기 하면 똑같은 수식이 됩니다. 바로 요 위에 있는 지금 이그 사후 확률과 그 특징 벡터가 나올 확률 곱은 알고 보면 사전 확률 곱하기 우도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이 알고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수식을 유도한 거냐면 사실은요. 지 왼쪽에 있는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할 확률은 알고 보면 주어진 P of X가 똑같이 주어졌다고만 가정을 하면 사실 이거는 항상 똑같이 주어지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 별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X가 뽑혔을 때 오메가 I일 확률, 즉 사후 확률이죠. 그 사후 확률 값을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다 더해준 그 값이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확률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probability of correct를 이 probability of correct라는 값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적분값 지금 그 integration i라고 돼 있는 이 i라는 영역에 대한 요 적분값 하나하나가 각각의 적분값이 최대화가 되면 결국에는 다시 말하면은 각각의 적분값은 바로 요거죠. x가 오메가 i로 나타날 확률, 각각 i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그 확률이 최대가 되는 그것들을 다 적분해 주는 게 바로 이 친구가 최대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좀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뭘 그린 거냐면 수평축은 주어진 그 x가 나타났을 때 입력 그 특징 벡터 x가 주어졌을 때 특징 벡터 x가 그 오메가 1일 확률을 이 파랑색 컵으로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한번 구해 본 거고요. 지금 그리고 오메가 2일 확률도 있겠죠. 그건 빨강색 컵으로 그렸고요. 그리고 오메가 3일 확률, 이거를 초록색 컵으로 그려놨을 때,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할때 가장 최대값의 확률값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그 사후 확률을 적분했을 때 최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즉, 이 모든 커브들을 따라서 적분할 때 가장 최대가 되는 건 지금 여기 보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빨강색이라고 판단했을 때, 요 선을 따라서 적분했을 때,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즉, 모든 구간마다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는 이 커브를 따라서 적분해 주는 게 가장 최대의 적분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밑면이
그 면적이 최대가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결정하는 데 사용할 규칙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빨강색이 가장 위니까 리전 2라고 결정하고 리전 1, 리전 3, 리전 2, 리전 1 이런 식의 결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최대 확률을 정확하게 얻는 것을 그러니까 정확할 확률을 최대로 얻게 되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 사후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우리가 영역 R sub i를 정의하는 것이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정확한 값이 최대로 되는 거는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probability 에러를 최소화하는 결정 규칙은 알고 보면 MAP,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최대 사후 확률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그 여러 멀티클래스죠. 레전 1, 레전 2, 레전 3 예를 여기서 들었는데 세 가지 클래스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네 개, 다섯 개 N 개의 다중 클래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MAP 기준을 쓰는 것이 소위 오류 확률까지 고려했을 때는 가장 좋은 판단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요. 즉 MAP 기준은 단순히 두 개의 클래스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다중 클래스를 나누는 결정 규칙에도 MAP 기준, 사후 확률 최대화 기준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후 확률은 당연히 두 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복잡한 내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즉, 사후 확률의 기준이 뭐죠? 사전 확률 곱하기 우도 값, 그죠? 요 값이 최대화되는 그러한 기준을 잡으면은 그거는 다중 클래스 결정 규칙에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또 복잡한 경우를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즉, 복잡한 경우라는 거는 그 코스트, 비용 함수까지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즉, 역시 단순한 두 개의 클래스를 나누는 아까 그 수식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리뷰한 것에서 좀더 확장돼서 다중 클래스일 때도 그러면은 그 비용 발생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 이것을 그 풀어야 되려면은 어떤 결정 규칙, 즉 베이즈 위험을 사용해서 그 결정 규칙을 다중 클래스 결정 규칙을 할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라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중 클래스 문제를 베이즈 위험을 최소화하는 결정 규칙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즉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죠. 이럴 땐좀 다른 수식을 좀 한번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비용 발생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있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한번 그 약속을 하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클래스 오메가 i를 그런 선택하는 결정이 있을 때 그거를 알파 i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알파 i라는 거는 i라는 클래스로 결정하는 그 과정을 알파 i라고 정의했을 때 어떤 특징 x가 들어오면요. 그 친구를 그 오메가 i로 매핑하는 전체 결정 규칙이 그 x에 따라서 알파 값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알파 1으로 결정하는 방법, 알파 2, 그러니까 그 오메가 2로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그 c로 결정하는 방법. 즉 들어온 값에 상관없이 우리가 결정은 여러 개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 다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그 세트를 만들어 놓고 한번 시작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특징 X를 그러면은 클래스 오메가 I로 할당하는 그런 그 베이즈 위험의 위험은 확률값 곱하기 비용값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기호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확률값 대신에 이번에 리스크라는 의미로 리스크 알파 I 기분 X. 그러니까 X가 주어졌을 때 알파 I라고 판단하면은 나타나는 확률값에다가 뭘또 곱해야 되겠죠. 비용값을 곱한 거죠. 즉 그래서 지금 여기서 대문자 R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베이즈 위험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알파 I로 결정했을 때 I라는 클래스로 결정했을 때 나타나는 비용. 그거는 지금 보다시피 이와 같은 수식으로 즉 X를 오메가 J로 결정했을 때 나타나는 사후 확률에다가 때 해당하는 비용값을 곱해서 모든 그런 그 클래스들에 대해서 다 더해준
이런 값이 결국에는 베이즈 위험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의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베이즈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후 확률 그 값에다가 비용 값을 곱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더해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전체 결정 규칙에 따른과 관련된 베이즈 위험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몽땅 다 더한 위험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I라고 결정했을 때 위험이 요만큼인데 당연히 그거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생각해 봐야겠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경우가 아니라 알파1을 경우, 알파2의 경우, 알파3의 경우, 알파C의 경우에서 다 더한 그러한 것은 사실은 적분으로만 표현이 가능해요. 이와 같이 오른쪽 여기 이 식에 의해서 즉 X를 알파X 그 알파1으로 결정했을 때 알파2로 결정했을 때 알파3로 결정했을 때 그 리스크를 통칭하는 거고요. 그 모든 리스크는 당연히 X가 나타날 확률을 곱해서 그냥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픽하게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 리스크 베이즈 위험이라는 것이 그 전체 수식이 이 적분식이 뭘 나타내는지를 좀 쉽게 알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역시 앞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그 이벤트 X 또는 그 특징 벡터 X가 얻어졌을 때 그 친구를 우리가 1번 그룹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나타나는 비용 함수를 이렇게 함수식으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지금 그래프로. 그래서 파란색은 1번이라고 판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비용. 그리고 빨간색은 2번이라고 판단했을 때 나타나는 비용 함수식이고요. 그리고 요 초록색은 3번이라고 판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비용 함수를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비용 함수들의 합이 가장 작아야지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우리가 지금 베이즈 리스크 문제를 다룰 때는 위험이 적으면 적을수록 가장 좋은 판단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이 부분에 이 적분값이 최소화되려면 최소값으로만 이루어진 요 커브들의 조합으로 우리가 적분을 해줘야지만 그 밑면적이 가장 최소한도의 그러한 그 밑면적을 갖겠죠. 그게 바로 적분 값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 리스크, 베이즈 리스크의 표현식이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특징 공간상에서의 각 점 X에서의 베이즈 위험, 이 위험 함수를 지금 그려놓은 건데 그 위험 값들이 최소화가 되어야 되고 그것은 뭐냐면 다양한 결정 중에 최소 위험으로만 우리가 더해주면 결국에는 그것이 가장 적절한 판단에 위험을 고려한 가장 적절한 그 결정 경계를 우리가 구성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두 개의 클래스를 나눌 때와 똑같이 다중 클래스의 경우에서도 베이즈 위험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요 그 최소한의 베이즈 위험을 갖도록 결정을 해주는 그 판단이 가장 좋은 판단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이 조금 장황하기는 했는데 그 최소 오류 확률을 이용한 그 다중 클래스 규칙 얘기랑 그죠? 최소 오류 확률을 이용한 다중 클래스 결정 규칙하고 그리고 베이즈 위험을 이용해서 다중 클래스 결정 규칙까지 우리가 다룬 이유는 지금 보면 모든 그 분류 문제에 있어서 그 최대 우도, 최대 사후 확률, 그리고 최소 베이즈 위험 이 기준이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앞에서 설명한 그 모든 결정 규칙은요. 알고 보면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냐면 분류 기준 함수가 우리가 주어졌을 때 분류 기준 그러니까 어떤 분류를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값을 얻는 그런 함수가 i번째 그 클래스로 결정하는 함수 g sub ix는 1번 클래스로 결정하는 함수, 2번 클래스로 결정하는, 그러니까 c 클래스까지 다중 그
그룹으로 나누는 이러한 그 분류 기준 함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g_ix가 g_jx보다 크면, 즉 j가 i랑 다를 경우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클래스에 대한 우리가 지금 분류 기준 함수 값을 적용했을 때그 값이 큰 쪽이 g_i에서 나타나면 그 특징 벡터 x는 무조건 클래스 오메가 i다 라고 결정을 한다라는 그러한 동일한 규칙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물론 g_i와 g_j 여기서 말하는 이그 분류 기준 함수는 우리가 우도만을 기준으로 하면은 ML 기준이 되는 거고요. 우리 사후 확률을 기준으로 하면은 사후 확률 계산하는 값이 되는 거고요. 베이즈 그 위험을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베이즈 위험 값이 기준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아래에 있는 그 소위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분류 문제를 확률론적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 즉 피처들이 여러 개가 들어오겠죠. 입력값이 x1, x2, x3, 뭐 xd, d개의 입력값이 지금 있는데 각각이 서로 다른 피처죠. 그래서 그 피처들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x1이 1번 그룹일지, 2번 그룹일지, 또는 C번째 그룹일지, 그 클래스를 나눌 때이 함수를 적용한 후에 그 함수 값이 가장 최대로 나타나는 그 번째 클래스로 우리가 할당을 해버리는 클래스 어사이먼트를 하는 구조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g_i라는 이 분류 기준 함수, 원어로는 discriminant function이라고 부르는 이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즉, 가장 간단하게 여기 정리된 세 가지가 ML, 그 LRT 결정 규칙의 변형 세 가지가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요. 즉, ML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maximum likelihood니까 최대 우도 기준인 건 알고 있죠. 우리가 최대 우도, 즉 어떤 확률 밀도 함수만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그러한 예입니다. 그럴 때는 이 g_ix, 즉 discriminant function을 뭐로 주는 경우냐면은, 즉 오메가 i에서 x가 나올 확률, 즉 확률 밀도 함수, i 번째 그룹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수식을 여기다가 주게 되면 확률 밀도 함수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대상 그룹일 확률이 높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도만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하지만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probability of 오메가 i, 즉그 사전 확률, 우리가 알다시피 사전 확률을 또 우리가 구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사전 확률 값이 0이, 아니 그러니까 1이 아닌 똑같지 않은 사전 확률 값이 클래스만 똑같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전 확률 값을 여기다가 우리가 추가해서 곱해서 사후 확률의 형태로 이 discriminant function을 만들어줘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MAP 기준에 따른, 즉 사후 확률이죠. X가 오메가 i일 확률이니까, 즉 사후 확률이 값이 가장 높은 그룹을 맥시멈 값을 결정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리스크까지 우리가 고려한다, 즉 알다시피 코스트 펑션 c_ij를 우리가 사후 확률에다가 또 곱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베이즈 리스크라는 거였는데, 베이즈 리스크는 주의할 점이 앞에 지금 보다시피 요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요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에 의하면 최댓값으로 결정을 하니까, 즉 비용은 최소로 나타나는 게 좋기 때문에 마이너스 베이즈 비용이 최댓값으로 나타나도록, 즉 디스크리미넌트 펑션 분류 기준 함수 값이 베이즈 리스크의 마이너스 값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거는 베이즈 기준에 따른 결정 규칙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모든 내용들이 요 그림과 요 테이블 하나로 다 축약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특징 값들이 들어오든지 간에 우리가 그 특징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각 클래스마다의 우도 값을 알고 있으면
그 우도값을 비교해서 최대 우도값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그룹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주거나 또는 사전 확률 값을 알고 있으면 우도 곱하기 사전 확률인 사후 확률을 비교해서 최대 사후 확률을 나타내는 그룹으로 만들어주거나 또는 우리가 그 잘못 판단했을 때 나타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그 사후 확률과 그리고 그 비용 값을 곱한 것을 모든 경우에 대해서 더해준 그 값에 해당되는 베이즈 비용 또는 베이즈 비용 함수를 구해서 그거의 마이너스 값이 최대화되는 그룹으로 결정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확률론적인 분류 규칙을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